스타크래프트의 자존심 소닉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방팝이 원하는 프로리그 25회차 김균과 유진우인데 여기서 지는 팀은 탈락입니다. 예, 이번 가방팝에서 플레이오프 탈락이 되는데 유진우 김균 뭐 12시 지금 40분입니다 현재 새벽인데 정말 아까 그 감성에서 말씀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박태민 선생님, 김태현 선생님 정말 감성에서 마지막 대장력 카드에서 감성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꿈속에서 해설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재밌는 경기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머리가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할 뭐지, 뭔 말이죠?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머리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예, 그 정도의 지금 경기력이 경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정말 치열한 경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 이 마지막 결국 이 전화승팀이 에이스 결정전으로 끌고 와서 예, 유진우 선수와 김기훈 선수의 뭐 대결이 될 것 같은데 야 진짜 유진우 선수도 프로토스 잘하고 하필이면 모주르게 남은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프로토스였다 보니까 예, 끝까지 가네요. 예,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전화승팀의 엔트리를 잘 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전 화승팀의 그런 뭔가 엔트리 용병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작전이 잘 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맵은 투혼인데 투혼을 불사지르는 두 선수의 경계 될 수밖에 없는 게 지면 탈락이에요. 이겨도 승점을 보고 예, 어떤 팀이 어떻게 경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플레이오프 진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어찌됐든 유진우 선수가 토스를 만났는데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그 활발하거든요. 네. 자, 또 토스 이 유진우 선수의 오늘의 모습이라면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전화승 거의 다 왔고 모주르 팀은 마지막 이게 역전당하는 기분이기 때문에 이겨야 됩니다.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앞서고 있다가 지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사실 없습니다. 예, 앞 경기에서 연보성 김재훈이 만들어놨던 그 좋은 스코어를 결국 마무리 짓기 위해서 김기훈이 나왔습니다. 자, 투혼의 맵인데 예, 어떤 경기가 나올 수 있을지. 자, 투혼 경기에서 예, 마지막 경기입니다. 경기 가보도록 하죠. 야,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하고 예, 김규현 선수 유진우 선수를 이제 마지막 대장적 카드 대결인데 뭐 보면서 해설자분들도 예, 진짜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특히 예. 유진우 선수가 토스를 상대할 때의 느낌이 정말 빈틈이 없다. 예, 거의 뭐 토스의 어떤 약점을 전략을 꼼꼼히 파악하면서 말려 죽이는 플레이. 이거 정말 답답하거든요, 상대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예, 뭐 지금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내일 출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정말 끝까지 또 이렇게 지켜봐 주신 점 감사 말씀드리고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예, 하나씩 여유 있으신 분들 쌓아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랭킹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역시 프로토스는 말려 죽여야 돼요. 역시 이 그런 프로토스의 뭔가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진우 선수의 플레이 때문에 예, 진짜 이 프로토스만 남은 모주르 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예. 결국은 이 마지막 경기까지 왔습니다. 예, 이 앞 경기들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와, 진짜 이게 이제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중계를 하기 힘들 정도로 앞 경기들이 너무 치열했어요. 그렇죠. 뭐 예. 방송을 통해 말하는 거지만 저희 직원이 사실 11시 한 30분 네. 예. 그 제가 같이 퇴근하자 그랬어요. 알겠다 그랬는데 지금 1시간 20분이 더 지났어요. 어마. 예. 자, 앞으로 반말이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아, 내일 군입대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파이팅. 네. 하면 된다. 아, 그렇죠. 군대 가서 사실 배울 게 많습니다. 저도 군대 가서 진짜 많은 배움을 배웠습니다. 몸 건강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선 최고입니다. 네. 어, 대진님 습관 감사하고요. 자, 앞으로 관계 들어오는데요, 지금. 네, 요즘 군대 좋아져서 예, 막 이제 막 그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막 하게 해주더라고요. 해주는 부대가 있고 아직 안 해주는 부대가 있긴 합니다. 네, 아직 그 극소수이겠지만, 예, 그 해주는 부대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앞마당 가져가고 있고요. 무난한 또 형태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유진우 선수가 워낙에 자신감이 있는 선수예요. 지금 보니까 프로토스전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서 그냥 운영만 해도 내가 충분히 할만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고, 김규현 선수가 어쨌든 이번 경기는 예, 이 프로프가 멀티 견제만 한번 해주게 되면 상대방이 좀 말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게 이제 진짜로 네. 그만큼 예, 김태인 설님, 박태인 설님이 아, 상군 스승 태민님 게스트가 100개. 야! 어, 이분 김상군 선수 같은데요, 느낌이. 네. 자, 김상군 선수. 야, 박태민 설님. 어, 맞네요. 얼굴 보니까 김상군 선수. 어, 고마워. 야, 상군 스승 태민이라고 또 이렇게 당당하게. 네. 자, 일단은 정찰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움직임 좋죠? 네. 꼼꼼합니다. 그만큼 유진우 선수가 터스를 상대로 할 때 지금 빈틈없는 모습 괜찮고요. 오! 아! 이야! 유진우!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죠. 네. 어찌됐든 이게 앞마당이 열려있는 맵 형태고 가로방향이면 토스 입장에서는 히드라 같은 게 좀 신경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간 길을 계속 컨트롤해주는 거 보세요. 야, 이 골을 적절하게 또 막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야! 야! 우와! 야사, 유진우! 야. 이게 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커요! 아니, 왜냐면 저거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잘해줬죠? 야. 야, 정말? 야, 레어한테 걸로. 자, 어제도 지렛한기. 야, 진짜. 하면 할수록 더 진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유진우 선수가. 이런 심리전이 사실 프로토스에게는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김지현 선수를 잡아냈을 때 히드라를 썼었고, 이렇게 정찰을 안 주다 보면 히드라를 또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또 저글링을 한번 눌러주면서 네. 한 번 더 뭔가 그 변수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입구도 막혀있습니다. 이거 입구 되지 않네요. 근데 입구가 지금 완벽하게 대비가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경기에서의 그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대비가 완벽해요 지금은. 빈틈이 없습니다. 프로방이 잡느냐고 시간이 오래 걸릴텐데 잡기도 사실 쉽지 않고요. 나올 수 있어요. 바로바로 나와서 또 막아주는. 좋아요. 아까 김규현 선수를 그 전에 썼어야 했어요. 제 생각에는 김규현 선수가 워낙에 이 기본기가 또 좋은 선수이고 기본기가 좋은 선수들은 대부분 이런 뭔가 좀 초중반에 상대방이 변수를 노리는 플레이에 강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커세어가 온데 스파이어 타이밍 네. 보면은 예, 커세어 빨리 나왔어요. 한 10초가량 더. 그거는 어쨌든 유진 선수가 좀 손해를 봤죠. 네. 예, 본인이 원했던 예, 발업 저글링으로 파고들어서 상대의 포스를 혼란하게 만드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스타일로 김재훈 선수도 경기 때도 쉽게 좀 풀어나왔던 건데 예, 드론 뽑을 타이밍에 오히려 저글링이 길었던 만큼 그거 실패하면 좀 타격이 있죠. 요즘 그 좀 뭐 그 신의 은총을 받으셨다라고. 아니 누랑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예지력이나 뭔가 그 아니 그게 아니라 김태세 감성적으로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음미하면서 네 새벽에 아까 감성적으로 변하신다고 하지 않나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나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은근히 이거. 이게 아! 이게 스파이어 타이밍이 진짜 그러니까 김기훈 선수의 테크가 굉장히 빨랐어요. 맞아요. 커세어가 도착했는데 스파이어가 거의 한 200 정도 남았다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그만으로도 저그가 되게 불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게 뭐 거세한 게 있긴 했어도 예, 뭐 이게 지금 한 11시까지 가져간 부분은 저울리 이후에 어쨌든 운영을 생각했던 건데 네. 드론을 찍긴 찍어야 돼요. 분명히 후반 DCM을 위해서는 드론 찍을 타이밍을 현재 잡긴 잡아야 되는데 이제 뭐 다크라든가 이런 질러 찌르기가 그러니까 김기훈 선수가 기본기가 좋으니까 이런 어떤 그 타이밍에 뭘 해야 될지를 좀 아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바로 되긴 했지만 근데 CMT가 좋아요. 유진우 선수 안 들어와요. 이건 못 들어와요. 자 들어와 들어와 하고 있죠 저글링들이. 그렇죠. CMT가 좋아서 자 여기도 3상권이면 질러 5개가 주면 안 돼요. 일단은 압박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 어쨌든 상대방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인 압박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 이렇게 압박만 함으로써도 상대방에게 성큰과 스포어를 좀 잃은 타이밍에 지금 안 좋아요. 이게 스콜 지고 저블링들이 들어갑니다. 유진우 유진우 선수 진짜 받고만 있자. 왜냐면 타이밍상 유진우 선수가 굉장히 위기였거든요. 자 주성 스포어 어떻게 승전 왜냐면 오버로드까지 자 스포어 오버로드 각도 두 기가 준 것보다 받는 게 더 큽니다. 이거 저리 막히고요. 네, 이거 저글링으로 거둔 이득보다도 훨씬 자신이 받을 피해. 왜냐하면 힘치티로 버티면서 드론을 쬐는 타이밍에 찔렀거든요. 야, 이거 근데 힘들어요. 이거 여기에서 이 정도 타이밍에 피해를 받으면 이거 후반이 없어요 거의. 그렇죠. 여기 깨지면은 희망이 없어요 저그는. 와 이거 정말 오늘은 변수의 날인게 사실 김기훈 선수도 최근 10경기 3점 7패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는데 네. 무슨 맞춤 준비 같은 터터 치는 느낌으로 오늘 유진우 선수가 토스를 얼마나 요리를 했습니까? 그렇죠. 요리 해먹다가 오히려 지금 요리 당하고 있습니다. 유진우가 지금 김기훈의 그 탄탄함과 그 뒤에 이어지는 뭔가 그 체계적인 그 움직임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오차가 없어요. 김기훈 선수도 예, 유진우 선수와 마찬가지로 오차가 없다 보니까 김기훈 선수에게 뭔가 초반에 피해를 좀 주려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해처리 두 개는 다크하기까지 와 김기훈 가방파 프로리그에서 더군다나 오늘 승리를 하느냐 마느냐 플레이오프 진출이 달려있는 이 기로에서 사실 프로리그는 그런 거거든요. 프로리그는 계속 못하다가도 결정적일 때 한 방 잘하잖아요. 그걸로 뜨는 겁니다. 근데 오늘 김기훈, 유진우 선수도 사실 오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경기를 무수히 이긴다면 이 김기훈 선수가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대로 대박이죠. 제대로 숟가락 얻는 거죠. 네. 숟가락도 잘 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이거 나쁜님에서 그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딱 그 이제 유진우 선수가 뭔가 좀 그 영웅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본인이 나가서 결국은 마무리 짓는 이런 그림으로 본인이 최후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은 겁니다. 기회를 잘 살렸고 김기훈 선수 아니 후반 다 바라보고 하는 상황 속에서 11시와 11시 안 맞는 나라가면 이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김기훈 선수가 투온랩을 또 굉장히 또 잘하고 사실 선수들이 레드할 때 거의 투온랩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서킷 브레이크에서 김기훈이 성적이 좀 나쁘기 때문에 박지호가 났던 것 같아요. 예, 그 전 카드에서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박지호였던 안목 엔트리를 짜는 안목이 한몫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자 위기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특정 선수가 보통 그 성적은 안 좋은데 정말 잘하는 선수에게 강한 그러니까 인간 상승이라고 하죠. 야, 김기훈 선수 사실 저는 오늘 사실 그 어떤 구성원 박준호 연보정 뭐 이런 그 에이스들에게 특징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지 김기훈 선수가 오늘 이런 그 중요한 결정적인 한타를 날려준 사실 예상을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오버로드 다 찢어지고 있고요 지금. 와 유진의 마음까지 찢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만 남겨져 있어서 사실 유진우 선수의 그냥 무난한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 완전 뚜껑 열었더니 반대죠? 네. 딱 진짜 한 5초 타이밍이었어요.
그 스포 깨지는 타이밍도 조금만 저걸 좀만 있었어도 그렇게 뚫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러커를 갔던 것도 일단 한번 버텨서 시간을 벌어보자 라는 마인드 같지만 뭐 이미 토스가 모든 데크가 지금 완성이 돼서 네 특히 러커 쪽 가면 이게 제공권을 그렇죠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확실히 이제 제가 이제 현역 시절에도 김균 선수랑 게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어. 예, 진짜 많이 했습니다 김균 선수랑.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게 이 선수가 기본기가 되게 좋아요. 예, 기본기가 좋아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유진호 선수 같은 이런 선수한테는 기본기 좋은 선수를 내는 게 제일 좋은 판단이었거든요. 결국은 이런 기본기 좋은 김기훈 선수가 와 진짜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주겠군요. 아 이거 못 버텨요. 못 막아요 야, 이거는. 7대 우주룩 TV. 야 가까스로 또 기적을 한번 만들어냅니다.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의 정말 플레이오프가 걸린 그 시점에 피 튀기는 정말 양팀 모두 다 예상하기 힘든 그런 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정말로 새벽 1시가 되더라도 4시간 동안 중계를 하는 저희 그 해설진 분들도 이런 경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아 너무 즐거웠죠. 네. 아우, 아니 네. 사실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리그의 묘미죠. 네. 모든 게 매치가 예상대로 흘러가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상 밖의 선수가 뭔가 중요한 활약을 해서 승리를 따내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아 오늘 무주룩 팀